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런 얘기 했죠. 건강한 추님은 연불소리도 크다. 아, 이렇게 건강하신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냥 기가 막 와가지고 힘이 나요. 그쵸? 방금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니 우리 어르신 아닌데요. 방금도 정말 선생님들이 그 즐거운 율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몸을 완전히 그냥 신나게 만들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라면 행복하려면 뭐가 최고? 웃음이 최고. 즐거우려면 노래가 최고. 건강하려면은 운동이 최고. 그렇죠. 운동하러 가자. 마음이 운동하러 왔슈. 운동하러 가자. 가자. 칭찬이 최고. 칭찬. 이렇게 우리 생활은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저기 저 선생님들 좀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집안 볼게 면적으로. 앉으세요. 자, 여러분, 유머가 없는 집안은 뭐가 쓰다 그랬어요? 불 꺼진 안방 같다 그랬어요. 유머가 없는 집안은 불 꺼진 안방 같다. 유머가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유머 하나부터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또 그 조선 초기에 마을선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관상을 잘 보는 이런 선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 딱 보면 답이 나와. 장가를 흔들고 부자가 흔들고 딱 답이 나와. 이렇게 해서 명성을 떨치던 마을선사라고 하는 양반이, 아하,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얘도 이제 얘들도 나이도 뭐 클만치 컸으니까 우리 집 애들 그 한번 관상을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서 안방으로 불러드렸어요. 얘들아, 숨더라, 먹더라, 니 들어와. 네? 이제 너희들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 아버지가 남들 관상만 봐주는 게 아니라 너들 관상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차를 앉혀놓고 제일 먼저 큰아들한테, 아, 너는 역시 큰아들로서 만점이다. 너는 놀고 먹고 놀고 생활을 해도 많은 그 복이 들어가. 정말 어디를 가나 이렇게 추대받는 이런 인물로는 일생을 살아나갈 것 같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역시 우리 장남이야. 이렇게 큰아들한테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 일로 와, 둘째. 네? 순돌이 일로 가만히 얼굴 쳐다보니까, 하하, 이건 완전히 얻어먹을 상이야, 그지? 그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너는 이놈아, 그 좋은 상을 받으면서 어째 그런 인상을 타고나니? 너는 일생을 거지로 살아갈 뿐이다. 나머지 나가서 이른다, 이른 밥이나 얻어먹고, 응? 처만 추서 잠을 자고,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살 것 같더니, 이거 참, 내 아들로서 이거 한탄스럽구나. 이렇게 아버지 관상이 끝난 다음에 큰 아들은 초월하고 그저 그냥 나가서 뛰어놀고, 이 작은 아들은 슬픔에 젖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는 나가서 고지 생활이나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젊게 나온 대로 고지 생활이나 나가가지고 얻어먹고 부잣집에 그 문간에 가서 얻어먹고 저녁때가 돼가지고 저녁을 얻어먹으려고 어느 부잣집 앞에 가서 딱 이제 밥좀 달라고 서 있는데, 그 집에 일꾼들이 둘 농장에서 일을 하고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이 작은 아들이 그걸 보더니, 하하, 나도 저 집에서 일을 좀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인으로 신 저는 거지로 떠돌다가 지금 이런 신세를 했는데, 저도 저분들하고 똑같이 일을 할 테니
돈도 필요 없고 밥만 주세요. 밥만 먹여 주세요. 이렇게 사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채용이 됐어. 그날부터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거야.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15년이 됐는데 이제 일꾼들은 다 나가고 네 거지꼴된 작은 아들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주인 농장주 얘를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사람이 순진하고 아주 근로정신이 아주 좋고 열심하고 깨끗하고. 그렇지. 저 놈을 잘 길러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처녀 그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집에 완전히 작은 사장님이 된 거예요. 작은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 농장 주인한테 땅도 많이 물려받고 애들도 낳고 부자 못지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살아계실 때 어떨까. 그냥 봄을 사고 봄을 그냥 끄리미 마차에다 싣고서 내 우리 애들 셋 싣고서 자기네 고향으로 지금 향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꼬부라져서 사람들처럼 불러요. 큰아들은 어디 가서 거지가 됐는지 어디 간 놈 없어. 어머니도 늙고 아버지도 늙고 들어가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저는 순돌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거지 신세로 세상을 만들 것 같더니 이렇게 아버지한테 반성을 받은 순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눈이 번쩍 나가지고 하하 그러니 너 보아하니까 애들도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아내도 잘 이렇게 있고 너 부자로 잘 쓰는구나. 부자로 잘 쓰는구나. 하하 아버지가 빛나갔구나. 아버지가 빛나갔구나. 한탄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노력. 누구든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소원을 이루려면 운과 노력과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소원이 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네. 노력 돕는데 운이나 기다리고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운은 전혀 이렇게 딱 플러스가 돼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쁘죠? 이 소리 들으니까. 네. 어, 기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일주일 계속하면은 성실이 보여. 그 사람의 행동에 성실이 보여. 열흘을 계속하면은 도전 정신이 보이고 한 달을 계속하면은 1년을 계속하면은 성공이 보이고 몇 년 계속하면 그 사람의 팔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 운이 딱 맞아 떨어져 소원이 이루어진다. 노력이 우선이라는 것만 여러분의 머리에 요즘 우리 이 웃음 교실에 저는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이 웃음 연구소의 교육 방법이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전에는 그냥 여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10원만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교육방법을 바꿔가지고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공부를 했어도 실습을 하면 그건 큰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보이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교육방법을 바꿔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실습을 해서 나가서 실제로 어디 가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청주시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여기에 있는 웃음연구소가 그대로 웃음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신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저녁에 나를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 역시 심찬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선생님들이 다 계시다면 틀림없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여성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즉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궁금하시죠? 지구라는 거, 지구. 우리는 이 거대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나 되는 거대한 지구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360을 도는데 얼마만한 속도로 도느냐? 자그마치 17만 2,500 킬로 속도가 시속. 초월의 100배요, KTX의 360배의 속도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죽겠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아이고, 어디로? 예, 하나도 느낌이 없죠? 네. 그런데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것만 아니고, 자기 혼자도, 자기 혼자도, 자기 혼자도 돌아가면서 태양을 돌고 있어. 이것은 1630km, 자기 혼자 도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365일 만에 다 제자리 온다. 이 지구,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700만 킬로미터. 뜨거워. 아유, 머리 좋으시네. 조금만 가까이 가면 대박 터지고.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태양이 그냥 1년 365일 며칠 년 우글우글 끓느냐면은 헬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 지금 물질. 과학 시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수소하고 그냥 빡치기로 해가지고 이게 폭발을 해서 6000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온도를 폭발하면서 느글느글느글느글 그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이 달려오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 목걸이 또 중력 안 떨어져요. 그렇게 빨리 돌아도 안 떨어져. 왜? 잡아당기지. 이런 거대한 지구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구 7억 9천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170만 명. 안 떨어지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예, 전 우리 역사를 쭉 보면은 최고의 강국이 어디였었느냐? 최고의 강국. 미국. 지금은 그렇지. 중국. 예. 3000년, 예.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애국, 에집트. 피라미드 막 쌀 때. 그때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그냥 그 다음에 시리아. 아시리아. 아시리아고 하는 이라는 그 강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리니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스가 있었고, 천년 전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최고의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정말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앞에서 북한은 12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남한은 98,500킬로미터 아~ 남북한을 합치면은 아 그래서 세계에서 56번째로 큰 나라가 돼요. 인구는 32번째로 5,170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생겨났나? 언제? 언제 생겨났나? 언제 생겨났나는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생성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나. 이것은 바로 단군 신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단군 신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